네, 모든 뉴스의 시작 뉴스 스타트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진행자 황선입니다. 최근 재미 언론인 진천규 전 한겨레 기자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다양한 사진을 촬영해서 국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셨는데요. 오늘 뉴스 스타트는 재미 언론인 진천규 기자님 모시고 국제사회로부터 최고조의 제재 압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의 근황과 그리고 풍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선생님 너무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 먼저 만나 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소개 좀 먼저 저는 88년도 한겨레신문 창간 때부터 사진부에 입사를 해서 창간 사진 기자로 시작을 해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마치고 사진 기자로서는 할 만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01년도에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미주 한국일보 거기서도 사진 기자 생활을 하고 2008년도에 이제 아틀란타 한국일보 지사장하고 2010년도쯤에 이제 서울로 다시 들어왔죠. 그 서울지사 마케팅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지껏. 예. 네. 그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예, 주로 생활하고 지금은 계시고.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죠. 네. 미국 저 알칸소주라고 조그만 도주 시골에 들어가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기자님 사진 중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통일행사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 6.15 공동선언에 서명하시고, 두분 정상이, 남북 정상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 서명을 했다라고 알리는 장면 있죠? 예, 맞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그 사진 찍으신 기자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그때는 사실 뭐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없었다면 그 사진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그래서 어떻게 된거 감사합니다. 하면 보통 이제 우리 기자들은 가서 취재 정상들 만찬이다 뭐 정상들 하면 일단은 처음 시작 때 사진을 찍고 이제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행사장에서 밖에 있었는데 무슨 뭐와 박수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선숙 비서한테 아 이게 지금 뭘한 겁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지금 이게 6.15 저 합의가 돼서 서명하고 지금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박수만 치고 이게 뭐 하면 됩니까? 사진이 남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아유 그러네요. 그러면 사진을 두 정상이 해서 좀 이렇게 하는 사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박준영 수석한테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박준영 수석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 이제 이렇게 귓속말을 전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이 돼야 되는데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제 어쨌든 파트너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이제 또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흔쾌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연단에 그때 목란관 뭐 엊그제 일같이 생생한데요.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이 사진 기자 선생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배우 한번 하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맞잡아서 이렇게 올리신 그 사진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이제 아, 우리 사진 기자 선생, 우리 출연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배우 역할 했는데 이제 이런 농도 하시고 해서 네. 그런 그 사진이 나오게 됐죠. 아, 네. 그 알고 네. 보면 그럼 재연 장면이었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걸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네. 그 구두 합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뭐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백화원 초대소로 가서 실무진들은 벌써 그 세부 이제 그 성명 6.15 공동 선언에 이제 합의서 작성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날 6월 저 14일이에요. 정확히는 14일 저녁인데 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 초대소에서 서명을 한 것까지 제가 이제 갔죠. 제가 이제 소위 사진 기자 혼자 풀로 갔으니까 보니까 11시 40분이에요. 저도 그때 시계가 딱 있습니다. 그 조인식 할때 하고 이제 또
서명서 교환하고 이제 또 이렇게 사진은 제가 풀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고려 호텔이 기자단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호텔로 와서 이제 사진 마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풀 기자는 기사 전송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박준영 당시 공보수석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 막 개선문 지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백관 초대소에서 이제 고려 호텔로 오는데 야, 진 기자 이게 지금 오늘 6월 14일인데 이거 이제 합의가 됐는데 어떻게 되지? 아, 6.14 선언보다는 6.15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일 6.15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도 제가 일조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6.14, 6월 14일 11시 반이었거든요. 사실은 서명된 네네네. 게. 그래서 6월 15일 6.15 선언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6.15 선언의 숨은 3파 중도 한 분은. 네. 아, 그럼 정상회담 이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이제 퇴사를 하시고 예, 미국으로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예. 네. 한국일보 예, 미주 한국일보. 예, 그 한국일보 또 기자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럼 언제 어떤 계기로 또 북에 그 여행을 가게 되신 건가요? 아, 올해 이제 가게 된 것은 이제 제가 그때 2000년 이후 17년 만에 가게 됐는데 사실 그 LA에서 교분을 하고 지낸 그 재미 언론인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그분들하고 이제 좀 연락을 해서 저도 한번 방북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 방문 금지를 시켰어요. 시민권 행정명령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권이 아니고 대한민국 여권에 이제 미국 영주권이니까 예외 조항이다. 그래서 저만 그때 5명이 계획했다가 저만 방북 취재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 네. 10월 달 한 8박 9일 하고 또 이제 11월에 또 12박 13일을 다녀왔습니다. 네, 아유, 아주 최근 가장 따끈따끈한 네. 그 소식을 좀 전해주실 것 같은데 사진을 이렇게 언론 통해서도 좀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네. 뭐 굉장히 다양한 탈 것을 타시고 그리고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많이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곳을 좀 주로 다니셨는지. 예,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평양에 주로 있었고요. 2차 때 이제 원산, 강원도 원산하고 마식령 스키장 해서 네. 2박 3일 동안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황해북도 신천의 그 박물관, 네. 전쟁 박물관 다녀왔고 뭐 그 정도 해서 이제 평양 부근 일대 단군룡 네. 다녀왔고 또 남포 지나서 그 온천군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쉬고 오고 뭐 이렇게 조금 다녔습니다. 아, 네, 네. 예. 참 가을. 어쨌든 정세로 보면 굉장히 좀 예민하던 때, 딱 9월 네. 26일 날 허가를 받고 결심을 최종하고 10월 11월 다녀오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7년 만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네. 17년 만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셨을 텐데 17년 동안에 어떻게 북이 많이 변했던가요? 예, 상당히 뭐 개선문이라든가 뭐 김일성 광장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은 뭐 그대로였지만 그 제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많아졌다. 네. 뭐 최근에 많아졌겠지만 저는 어쨌든 17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아졌다. 자동차가. 그리고 택시도 아주 많아졌어요. 택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한 6천 대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평양시민 저 도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보다 상당히 많은 느낌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그 시민들이 인민들이 그 휴대폰이 상당히 그 일상화돼 있더라. 지하철 뭐 우리 뭐 백화점에서 장 볼 때 뭐 중고등학생 애들 뭐 할 때 휴대폰 지하 뭐 거의 그 놓치지 않더라고요,들.
불과 한국에서 몇 년 전에만 해도 휴대폰이 많아졌다. 휴대폰이 뭐 250만 대 정도 뭐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종부몰이를 당한 이런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알기 지금 한 400만 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년 전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만 해도 300만 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뭐 그때 당시에 신은미 선생님이셨죠. 신은미 선생님이 북에 가서 보고 오셔서 들린 소리에 의하면 250만 대 정도는 그 휴대폰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전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종편 방송이랑 이런 데서 또 이제 말도 안 된다 고무 찬양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직접 그렇습니다. 보고 오셔 예 굉장히 일반화돼 일상화되어 있다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일 때 또 예 북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다녀오셨는데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 어떤가요? 전쟁 일촉즉발 이런 분위기인가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뭐 사실 뭐 우려라고 그럴까 좀 긴장되고 좀 위축되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당연히 예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전혀 의외였습니다. 진짜 일상적으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 뭐 활기차다고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뭐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제재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어 오히려 의외였습니다. 저 보면 이제 미국에서 제가 살 때나 보면 이제 야 지금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거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아유 지금 전쟁 날려고 그러는데 서울 가려고 그러냐 너 정신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서울에서 와서 보면 전혀 아니고 네. 그렇듯이 평양이 지금 상당히 그 이제 그 제재 뭐 곧 전쟁이 날 것 같이 미국과 이런 분위기에서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봤는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이런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네, 그럼 주민들의 어떤 전쟁 위기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다는 거고 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그 북미 간의 뭐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 위기 이것에 대한 그 정세 인식 자체는 하고 있나요? 정확히 알고 있죠. 아주 알아도 정확히 알고 있고 제가 만난 분들 뭐 이제 안내원이라든지 뭐 관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 인민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뭐 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들어보면 정확히 알고 있죠. 우리 지금 이 조미간 그분들 표현은 조선 미국 간의 이 대결에서 뭐 우리 조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이 제재가 몇 년이 가더라도 우리는 버텨낼 자신이 있다라든지 네. 이게 꼭 무슨 뭐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뭐 무슨 세뇌 교육이다 뭐 이런 아주 압박적인 교육에 의해서 나온 산물이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육해서 그런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아주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일반 시민들까지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네. 명확하게 제재를 당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뭐 뭔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활기가 넘치고 명랑하다.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일단 뭐 속으로야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네. 제가 본 모습은 그랬습니다. 네네. 아니 혹시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그 한국에서 또 보기에는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서 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세계 돌아가고 있는 거 지금 유엔 결의안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지금 뭐 전쟁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여쭤봤습니다. 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고강도 압박 제재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 당국자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이렇게 택시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차가 많아지고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떤가요? 경제 제재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글쎄 말인데 저는 어쨌든 뭐
수치나 지표상으로는 뭐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만 이제 실물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곤궁하다거나 이렇게 뭐 아주 그 좀 보면 뭐 우리 저 기자들의 그 직감이랄까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느낌을 좀 일부러라도 좀 채우려고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의외였어요. 저도 상당히 네. 의외다 싶을 정도로 좀 뭐 여유가 있어서 뭐 흥청망청 이런 건 아니고 하여간 그래도 궁하지 않고 적어도 그냥 일상생활은 누리고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부 정권 교체가 되면서 또 이게 또 되게 특이한 상황에서 교체가 된 거고 해서 남쪽도 북쪽도 아마 민족 문제 관련해서 관심이 유독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북녘 사람들이 혹시 한국의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뭐 희망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뭐 비판하는 발언 뭐 이런 걸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예, 그렇지 않아도 좀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것을 좀 전해드리자면 이분들은 알아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네. 이분들은 남쪽 분들이 북의 소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민심으로 해서 촛불 정국으로 태어난 이 정권인데 상당히 실망스럽다. 지금 이 남북관계, 북남관계를 이렇게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그 실망스럽다. 처음에는 뭐 미국보다 뭐 북한을 먼저 가겠다. 라는 말씀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네. 후보 시절에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했는데 그분들 표현 그대로입니다. 제 안내원이라든지 뭐 정기풍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데 네.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남북관계 북남관계를 해결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주 심히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 라는 게 그분들의 표현이고 구체적도 사례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일단 그 평양 시민 김리언희 씨가 대구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뭐 만나 뵌 적은 없지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어느 식당에선가 그 12명 해외 식당 처녀들의 네. 지금 생사도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아직까지 답답하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네. 아니 진 선생님 그 처녀 아이들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숯검댕입니다. 그 딸 자식들의 생사 여부도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그 부모들 답답하고 참 참담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좀 이렇게 뭐 소식이라도 좀 알고 이렇게 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뭐가 좀 이야기가 되지. 그런 걸 놔두고 무슨 이산가족 상봉이니 뭐 남북 대화니 뭐 이게 어불성설이다. 네. 그래서 한 저도 좀 답답함을 느꼈고요. 뭐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좀 반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궁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이걸 좀 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남북관계 개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이제 뭐 해외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제재 압박 얘기하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한다거나 이거 사실 북미 간에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들인데 이것보다 오히려 좀 우선해서 이 문제에 12명 그 여성들 그리고 김여인 선생님 뭐 이런 송환 문제 이런 것들을 푸는 편이 훨씬 쉽고도 또 서로 신뢰관계도 쌓고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뭐 미국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네. 미국 사람들이 뭐 뭐라고 할 문제도 아니고 진짜 인간적인 인류애적인 네. 문제인데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그 생사 여부도 알 수 없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결해 네. 나가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면 바로 이것이 남북 간의 북남 간의 교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주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12명 여성들과 김여은 씨에 대한 네. 총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에서도 남북 대화 제의를 했었고 이 제의의 기본적인 것이 뭐 인도적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그래서 적십자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인도적 문제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꼭 풀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북에서 북의 그 전문가들이 이런 이제 의견도 표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하면 가장 쉬울 그 출발문이 될까 출발점이 될까 해서 좀 답이 나온 것 같고요. 아, 기자님이 직접 촬영해 오신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그 비공개했던 예, 사진들 그리고 2차 방북 11월 달이죠. 마식령 스키장이랑 이런 데도 갔다 오셨는데 네, 원산. 네. 네. 아, 그 사진들을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 직접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복거리의 마트 네, 사진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떠셨어요? 그 마트나 이런 데 백화점 이런 데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있던가요? 여기 사진에서도 예.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예, 이 오후 시간이었는데 이날은 뭐 오히려 뭐 많은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휴일, 주말 이런 때는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런 데는 또 다닌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저희의 또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셨나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다 직업이나 뭐 이런 뭐 하는지 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뭐 특별하다 뭐 이런 뭐 특권층이다 뭐 이렇게 느낄 만한 것은 특별히 못 느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진으로 보기에도 좀 그런 것 네. 같고요. 네. 아 이건 술 종류인가? 네. 이건 이제 계산대. 네. 계산원들. 뭐 비슷하네요. 네. 한국의 네. 마트 계산대하고. 네. 네. 아, 그 이제 네. 마트 앞에 택시들 또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아, 마트 앞에 택시들이 네. 줄지어 서 있다라는 것은 이게 관광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을 보고 다니는 그런 그렇죠. 바로 네. 그런 적이죠. 네. 주로는 이제 또 관광객들만 이용하지 않냐라는 그런 또 오해와 의구심들이 또 있거든요. 글쎄요. 뭐 네. 관광객들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택시 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아, 제가 네네. 볼 때는 그 뭐 큰 미니버스라든지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이렇게 택시를 타는 것은 일반 평양 시민들일 겁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 여기는 려명거리 안에 그 살림집 예, 취재 갔을 때 그 분들입니다. 네. 아 그러면 아파트 안. 예, 예,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아파트를 그분들은 그 살림집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네. 네. 여명거리라고 하면 최근에 평양 사진에서 네. 가장 자주 나오는 그 거리죠. 거리에 네. 이제 그 내부는 아마 제가 처음 들어가 본 외부 기자로서는 처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떠셨나요? 특별히 그 다름을 느끼지 못했고 우리네 뭐 방 다섯 칸짜리 뭐 방 뭐 두 칸짜리 세 칸짜리 이렇게 평수 개념은 없더라고요. 네. 방 개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네. 노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좀 더 그렇죠. 방 개수가 많은 네. 당연히 많아야죠. 네네. 이분이 네. 방 다섯 칸 그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님이 사는 집 그 부부방입니다. 저 달력도 굉장히 눈에 네. 있고 여기 있는 인형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형 유행한 예. 인형이랑 똑같은 게 평양에서 네. 평양의 가족 집에도 있네요. 여기 이제 할머니 방이더라고요. 네, 네. 재봉이를 좋아하셔가지고 재봉틀이 있더라고요. 정말 할머니 방 같은데요. 저기 보니까 선풍기 씌워놓은 것도 그렇고 네. 재봉틀 씌워놓은 것도 그렇고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하셨던 방이 한데 네, 이건 이제 학생 아들 방. 베란다 쪽에 창 문이랑 이런 게 네. 네. 약간 고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건 이제 서재방. 아, 네. 네. 요건 이제 옷방. 야, 방 다섯 개. 여기는 화장실. 네. 네. 아, 샤워 공간하고 네. 네, 변기가 있는 공간이 좀 나눠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 네. 왼쪽이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유리 부스는 아니고 아예 네. 이렇게 타일로 네. 막혀져 있네요. 네. 아유, 주방. 네. 이거 정말 탐나는 주방인데요. 네. 네 아, 조리대가 굉장히 일자형으로 길게 돼 있고, 네. 네. 좀 뭐 식당. 식탁, 네. 아, 식탁도 뭐 제대로 갖춰 있고. 어, 금연 아파트 담배. 아닌가 봐요. 네, 네. 담배. 그 북쪽 분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네네. 그 베란다 쪽에 약간 이렇게 테이블을 두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장독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네. 일인데요, 이거는 정말 아니 이 장독이 네. 조그만 장독도 아니고 이건 거의 김장독 그 땅에 묻는 네, 수준의 상당히 김장독. 큰 장독이었어요. 네. 간장, 고추장, 된장까지 이렇게 예. 그 집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지요. 네. 네. 굉장히 건축물이 다양한 형태로 세워져 있어요. 네, 건물마다 네. 다 이 특이한 디자인, 다른 디자인이더라고요. 그 또 이제 한국에서 일각에서 이 거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막 세워놓은 거지 실제 사람이 살고 있거나 네.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이러진 않는다. 이렇게 불 켜놓고 네. 사진 찍는 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떠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 본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물론 안 믿는 분들은 그 집만 급히 해놓은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그러면 네. 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열문거리가 어떻게 세대가 구성되어 있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네네. 그 김일성 종합대학 바로 부근입니다. 네, 그래서 교원들.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원들, 네네. 교원이란 이제 교수, 교직원, 그러니까 네. 학생을 제외한 그 학교 관리인, 네. 관리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주로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건설할 당시 노동자들, 건설 네. 노동자 중에서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죠. 네. 그 중에 이제 또 그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당연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지역의 철거민들은 네. 100% 입주. 네. 그래서 입사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사증도 보여주면서 이제 상당히 그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네, 네. 저 자, 여기 또 네. 전통의 미감인 단청 미감이 여기에도 살아 있습니다. 아니, 이 댁도 이렇게 조리대가 넓네요. 좀 주부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는데 네. 저 옆에 있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네. 네. 욕실, 뭐 욕조랑 세면대. 네, 네. 굉장히 높은 아파트였나요? 이게 주상 건물은 이제 11층이니까 이게 아. 한 20층짜리에 11층인가요? 네. 아, 네. 20층짜리에. 근데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관리하시는 분이 아예 타 계시네요. 네,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백화점에서 네. 예전에 그것도 예전에 백화점에서 예전이죠. 아,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저기 의자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네. 여기도 저 김치 냉장고라고 네, 추측되는 건데 네, 이렇게 신혼 부부신가요? 네, 지금 네. 거의 이제 산딸이 가까운 분이더라고요. 네네 네. 포즈에서 신혼 부부의 티가 확 나는. 네. 자, 이분들의 집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아, 이제 베이비에서 아기 방 이제 아기 나면 여기서 네. 할지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네. 여기도 주방. 네. 네. 주방 디자인이 거의. 여기 이제 노동자. 예, 여기 이제 예. 미장공. 네, 아, 미장공. 오늘은 쉬어가지고 와 있더라고요. 네, 네.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자기가 이제 식사 준비를 한다고 이제 혼자 찍었어요. 아, 네. 네. 자, 요 댁의 네, 화장실이네요. 이분, 네. 네. 이분은 뭐 고전적으로. 네, 네. 이런 변기도 있고. 예. 네. 이번 맞아요. 그 평양 관광 상품 중에 네. 경비행기로 관광. 하는 게 새로 네.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잘 어울리시네요. 아, 이거 뭐 네. 한번 잘 평양 시내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 이걸 타고
평양시 하늘을 예, 상공을 이제 네. 둘러보는 거죠. 예. 경비행기 타고 찍으신 사진은 없고요. 아, 네. 원래 못 갖고 타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위험물이나 일절 그 금속 탐지기로 건 통해야 돼요. 북에서 이런 관광 상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의외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평양 상공을 그대로 네. 개방하는. 여성 비행사. 예. 네. 처녀 비행사라고 그러죠. 그쪽 네네. 예. 이런 걸 다 대여해주고. 그리고 그 경비행기를 타는 곳에 이 관광 상품이 있는 곳인가요? 네. 기념품 매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미림 승마장. 네. 아까 이게 항공구락부가 예, 있었으면. 예. 하고 이렇게 이제 양편으로 약집 나뉘더라고요. 네. 여기도 많이 이용을 하나요? 선수들 말고. 전부 일반 관광객용이에요. 아, 이것은 네. 예, 선수용은 아니고요. 그럼 평양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하나요? 네, 뭐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제가 몇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에서 온 아이 데리고 온 분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학생들이 승마를 좀 예, 하러 신의주에서, 온 거죠? 신의주에서 대학생 뭐 이제 다른 일로 왔다가 이제 한번 말 타보자 해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아, 신의주의 대학생들인가요? 네, 평북 대학생, 평북 종합대학생 1학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 얼굴들이 진짜 1학년 같네. 네. 요 이제 아기들 사동구요, 그 동네, 네. 그 이제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들 담력 키워주고 뭐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제가 주로 아침 먹었던 조선식 아침 식사입니다. 네. 토장국에 이제 콩나물 무침인가요? 하고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 비슷하네요. 네. 예. 요거 이제 옥류관 냉면, 네네. 장반 냉면, 그리고 요거 이제 녹두지짐. 녹두지짐을 이렇게 맨지맨지하게 붙여내는 법을 진짜 궁금한데. 네, 하나씩 해서 이제 냉면 나오기 전에. 아, 네. 네, 전식으로 먹고 이제 후식으로 요 이제 아이스크림. 네. 아주 또 좀 독특한 맛이더라고요. 네. 요거 이제 미래 과학 저거리. 네네. 네. 아, 요 사진, 요 건물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네네. 여기 미래과학자거리 상징 건물. 네네.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역시. 이거 좀 높은 네, 건물이죠. 이것도, 예. 네. 이건 뭐 유보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버드 나무 네. 가지가 있는 그 대동강변. 네. 네. 자전거 타고 오는 네. 분들. 그 옆에 또 체육공원 같은 데서 배구 하는 사람들. 네. 네. 이게 지금 10월에 찍어 오신 사진들이죠? 네. 네. 10월 초에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다 벗고 계시는구나. 네. 요거는 이제 개선 청년 공원의 야경입니다. 네. 데이트도 하고. 예, 그 왼쪽에 그분들은 뭐 아주. 자, 요거는 어떻게 평양 야경을 찍으신 걸 보니까 밤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셨던가 봐요. 아, 저희 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밤에 이제 보통 또 우리 한국의 이제 일부 분들은 밤이면 뭐 암흑의 도시가 된다 뭐 네. 응? 전기도 없어가지고 뭐 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일부러 어느 하루 해서 이제 저녁 먹고 한 10시쯤 나가보자 한번 네. 돌아보자 평양을 그래서 일부러 한번 저녁 때 한번 돌아본 날이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보통문 개선문. 택시 진짜 많네요. 예, 택시가 네네. 아주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택시 네네. 곳곳에 아주 택시 대기하는 택시도 많았고요. 아까 그 광복 백화점 그 앞에도 그렇고 네. 옥류관 식당 앞에서도 뭐 한 10여 대 쭉 줄 서 있고 평양 극장 앞에도 또 줄 서 있고 그 평양 역 앞에도 그렇고 곳곳에 이제 그 줄 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네. 대중교통은 주로 여전히 전차. 네, 무게도 버스, 전차, 전차라고 그러죠. 네. 네, 지하철. 네. 그리고 버스. 예, 네, 버스. 이렇게가 다니고 있는데 이제 택시가 네. 이제 또 아주 적지 않게 네. 많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옥류관 식당에서 이제 점심 때 냉면 먹는 분들. 대만 원이네요. 예, 거의 뭐 아니 삼복더위 때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예, 많은가요? 네. 옥류관이 워낙 저 알려진 식당이니까 네네. 북쪽에서도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발소. 네네. 네. 이발소 모습. 미장원과 이발소가 다른가요? 네, 다르죠. 아, 네. 여기 문수 물놀이장. 예, 네. 얼마 전에 예, 개관을 했다고 그러죠. 네, 네. 그 옥상에 이제 또 야외 테니스장도 해놓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문수 물놀이장 옥상인가요? 그 옥상이에요. 아, 네.
요거는 이제 인민빙상장. 네. 연애 중이시네요, 전부. 네. 젊은 뭐 청춘 네. 남녀니까. 여기도 다 네. 전부 연애 코스 네.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자, 여기 볼링장. 네, 볼링장도 한번 갔었고요. 네. 그 옆에 이제 뭐 당구장, 당구대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포켓볼 지금 치고 계시네요. 네. 네. 이 친구들은 그 중학교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중학교 네. 동창들이 네. 포켓볼을 치고 만나가지고 대학생도 있고 뭐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 네. 이렇게 또. 이거는 뭐 헬스클럽? 예, 피트니스 네. 센터도 있더라고요. 네네. 똑같이 뭐 해서. 여기 이제 봉수교회 네. 예배 볼 때 일일 주일 예배의 모습. 신도들이 많지 않죠? 저 등록된 신도가 그때 목사님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300여 분 되고요. 주일 이날은 뭐 한 50여 명 참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이제 모란봉 공원에 산책하는 분들. 모란봉 공원에 가면은 노인분들이 네. 참 많이 나들이를 나와 계시던데. 예, 뭐 춤추고 뭐 음악 소리에 뭐 하는 분들. 이것도 그림 그리는 학생이 네네. 보이더라고요. 아, 야, 북에서도 저렇게 뭔가를 하나 확대해서 저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네요. 뭐 미술대학 1학년 학생, 아주 어린 학생. 네네. 아, 여기는 과학기술전당 숙섬에. 네네. 숙섬. 네. 김구 선생님이 장기를 두셨다는 바로 그곳이죠. 숙섬이 1948년 봄에. 이 안에 이제 이런 은하삼호. 네, 정 가운데 딱 네. 네, 조형물로 설치해놨더라고요. 은하삼호. 인공위성이죠. 네. 네. 이 인공위성을 둘러서 지금 쭉 이렇게 네, 관람을 할 수 네. 있는데 컴퓨터를 배치해놨죠. 다 예, 좌석마다 지금 컴퓨터가 있는 모습이 네. 예, 보여집니다. 컴퓨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네네. 여기도 또 남녀노소가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아이들이 이제 뭐 실습해보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과천의 과학관이 있는데. 그렇죠. 뭐 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모두 해볼 수 있고 물론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거는 운전하는 게임 같은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서점인가 예, 봅니다. 예. 네. 그 관련 서점. 리눅스 기초. 저 안내 한 분. 주최철에 대해서 네. 네, 안내를 해주시는 분인가 봅니다. 자, 마식용 스키장. 네. 네. 아, 다음 겨울에는 좀 가볼까 이런 고민 네. 생각이 예. 있는데요. 아주 시설이 있을까요? 아주 훌륭하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네. 11월이니까 예. 눈이 없었을 예. 텐데. 그래서 네. 마침 이제 떠나는 날 이제 그 눈을 뿌리더라고요. 제설기로. 아, 네네. 그나마 이걸로 예. 네네.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네. 개장을 이제는 했겠네요. 네. 네. 이제는 뭐 눈이 많을 겁니다. 네. 자연설도. 예, 이 정상에서 본 저 원산 그 갈마반도 저 갈마 호텔 원산 시가지 풍경이고요. 네,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스키장 한 번도 이용을 못 해본 사람이라서. 네. 예, 저는 네. 스키를 조금 탔는데요. 네네. 오늘 국내에 이제 용평 스키장 같은 곳이 상당히 오래되고 규모도 있는 곳인데. 이 슬로프 주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로가 10개 주로, 10개 주로가 있는데 그 1번 주로 같은 경우는 거의 6km 상당히 긴 슬로프 코스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각 이제 9주로, 7주로, 뭐 6주로 있는데 각 그 코스마다 상당히 다양한 그래서 국제 대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그 제반 시설은 뭐 상당히 그 아주 고급스럽고 상당히 괜찮은 호텔 내부였습니다. 네네. 편의시설도 좋았고. 굉장히 좋네요. 예, 네. 이것은 이제 한 2등실 정도였습니다. 보통 네. 1등실, 2등실, 3등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분들 표현이. 네. 여기는 이제 뭐 무도장 뭐 해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고요. 뭐 휴게실 장기판이 또 새로 왔어요. 네. 뭐 서양 장기, 바둑도 물론인데 장기판까지 이렇게 나아가죠. 아예 테이블에 네. 예, 그냥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수영장. 아, 이것도 스키장 시설 네. 중에 하나고요. 저녁 때 네. 이제 실내 수영장. 이거 뭐 바데풀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발실 네. 또 있고. 당구장, 뭐 당구, 포켓볼, 예. 다 이제 편의시설. 또 이 인형 뽑기도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예. 진짜 이거는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건데요. 예. 아, 인형 뽑기를 마식령 스키장 가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신기하네요. 인형 뽑기 있다는 거. 자, 편의 봉사 요금. 예. 네. 미용 필요. 고급 미안. 아, 이건 마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같아요. 네. 미안 고급 머리칼 영양. 이게 말들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조발. 예. 염색. 건발. 예. 긴 머리 전기 파마. 이게 디지털 펌이라고 얘기하는 네, 짧은 머리 전기 파마, 앞파마, 머리 빨기.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머리 빨기 300원. 네, 아, 요것도 식당. 예, 네. 식당 모습입니다. 요것도 식당. 이제 식당 이제 연회장 네.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곳. 그것도 예, 앉아서도 하고. 네. 요게 제가 먹었던 그 서양식 아침 식사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렌탈하우스. 아, 네. 예, 빌려주는 곳. 네. 장비되어서.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장비되어서. 2X라지, 3X라지도 있죠. 그럼요. 네, 네. 전 좀 걱정돼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스키장 입구입니다. 아. 요게 이제 평양역 앞에 고리호텔 옆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셔틀버스, 마식령 스키장. 아, 버스들이. 그러면은 아니 상당한 거리인데 평양에서 뭐 2시간 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경로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제가. 예, 평양에 그래서. 가서 평양 관광을 관광하고 네, 마식령으로 가서 셔틀버스를 타고 마식령 가서 스키 캠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죠. 네. 저 원산도 가셨는데요. 네. 사실 금강산 관광이 끊기지만 않았으면 원산항, 원산해수욕장 가는 거는 큰일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아쉽죠. 아주. 네. 신평 휴게소 아, 네. 네. 원산 고속도로 가는 네. 중간에. 야, 산이 멋있네요. 아, 이것도 휴게소에서 예, 네, 바로 거기 매대에 뱀술도 있고 뭐 이렇게 칵테일 양주도 이렇게 잔술로 팔고 네, 있는 잔술로 파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 뱀술도 잔술로 팔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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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이제 영지버섯 타고 제가 구미자 차를 샀지요. 아, 네. 송도원 네. 해수욕장. 네.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딘가 소학교 아이들이 어딘가 송도원 국제야영소. 제3세기 어린이들도 종종 가더라고요. 예. 네. 안에 내부인가 봐요. 예, 콩쥐팟쥐가 아니라 신데렐라가 들어 있어서 좀 충격적인. 네. 여학생 방. 네네. 네. 아이들 이제 컴퓨터 할 수 있는. 아무래도 방학 그 때 이런 때 많이 오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12월부터 또 시작 동계 네. 겨울철 캠프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거기에서 이제 마식령 스키장까지 코스로 집어넣더라고요. 네네. 요건 이제 자, 원산 애육원입니다. 아, 그 한국에서는 고아원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네. 부모 모두 없는 아이들을 이제 네. 국가에서 이제 키워준다 하는 네, 네. 그래서 애육원. 네. 사랑으로 키워주는 네. 곳인가 봅니다. 이 애육원 안에 네. 아동병원 예. 의료시설, 있나요? 예. 아, 시설입니다. 네. 이발도 하는 네. 곳도 있고, 네, 요 메뉴표 나오더라고요. 흰쌀밥, 남새 토장국, 뭐 전어구이, 인조 고기 볶음, 이건 콩고기 같은 걸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양배추 볶음, 뭐 잡어 볶음, 고기 떡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약도 다 따로 쓰는군요. 네,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침실, 네, 네 잘 되어 있네요. 이제 원산농업종합대학교. 아, 원상농대가 매우 고풍적이고 네. 숲속의 학교처럼 네, 네. 맞아요. 예, 기억이 되는 네. 완전히 숲에 쌓여있는 학교더라고요. 네네. 그냥 교정 자체가 과수원 네. 혹은 뭐 숲 네.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이게 만경봉호. 예, 워낙에는 이제 제일동포들이 예, 이렇게 예. 조국 방문할 때 네. 니가다에서 이제 원산까지 왕복 같은 네. 건데 이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죠. 네, 북일 관계상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지금 네, 그 안내 팜플렛인데 네, 예, 네. 홍보물. 예. 자, 이 남북관계가 정상적이었으면 여기 네. 3.1포 해금강 관광지 구역 이렇게 네. 읽어야 되는군요. 관광지 구역. 여기는 사실
아예 다 열렸었고요. 그렇죠. 온정 구역도 사실 네. 다 열렸었던 곳인데 그렇죠. 지금 그 외에도 지금 관광지로 국제 관광지대로 개발이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계획은 네. 다 돼 있더라고요. 네네. 외자 유치, 외국 자본 유치 계획도 있고요. 네네. 다 이제 뭐 설계도 야.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다 준비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북 관계 개선되면 이쪽 그 금강산 지구 때문에라도 이렇게 설악산까지 네, 해서 같은, 굉장히 예. 발전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 사진 너무 잘 봤습니다. 예, 네. 예, 예.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북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예, 이제 신년도에 새 네. 1월 초순께 또 한번 3차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네. 1월 네, 초에. 1월 중에 한번. 네, 네. 그때도 너무 또 좋은 소식 많이 갖고 와 주십시오. 아, 네. 예. 네.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주권 방송 시청자들이 이 남북 문제, 민족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제가 이제 그 두 차례 방북해서 이제 그 만난 분들의 그 교수분이 계셨는데 그 얘기가 우리 남쪽 분들에 대해서 우리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좀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 제대로 그냥 과장되거나 뭐 이렇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면 이제 남쪽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신을 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구체적 표현을 하면 이렇게 좀 뭐 아파트나 이런 건물에 금이 간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남쪽 언론은 주로 그 금 간 것만 비추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좀 흐트러지게 한다. 이런 아쉬운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금 간 것을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 간 것도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큰 것을 보아서 좀 이렇게 뭐 포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고 좀 언론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 선생 저에게도 상당히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북핵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민족의 핵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핵을 우리 한반도 어디다 터뜨리겠느냐. 이 좁은 땅에. 만약 한반도에 터뜨리면 우리 북도 피해를 입는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도 하면서 이 민족의 핵은 절대로 남쪽을 향한 핵이 아니다. 오로지 미국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민족 자주권의 핵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좀 제대로 접근을 해서 좀 이런 그 난국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쟁을 우리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네. 라는 또 이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해서 하여간 우리가 조금 더 좀 열린 자세로 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형국이지만 좀 남북 대화도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추진해서 좀 했으면 좀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앞으로도 네, 남북의 마음을 잇는 무엇보다 마음을 잇는 오작교로서 역할을 당분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물론 뭐 들고. 저는 뭐 힘 닿는 대로 네. 최대한 좀 제대로 알리자 제대로 네. 보자라는 네. 중심을 갖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박씨 물고 온 제비를 기다리듯이 예. 우리 기자님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